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 넷에 저희가 올려놓은 이 로봇. 이 로봇 시장이 점점 커가고, 아마존 같은 큰 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물질을 하네요. 그죠? 자꾸 투자하고. 네. 아, 걱정됩니다. 아무튼, 물리적인 지능을 가진, 이거 회사 이름이더라고요.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회사입니다. 예, 물리적 지능이라는 회사가 4억 달러를 투자를 유치해서 로봇 시장의 새로운 바람이 제프 베이조스가 그죠? 유명한 오픈 AI 등으로부터 4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면서 로봇 시장에 주목받는 기업으로 올라서 얘들이 만드는 게 파이제로 공개하면서 공개를 했어요. 파이제로 모델은 다양한 로봇 플랫폼에서 자연어 명령을 이해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세탁물 접기, 계란 포장도 중요하죠. 테이블 정리, 일상생활 이런 것들을 좀 실행할 수 있는 여기까지. 물리적 지능이라는 이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회사는 1만 시간 이상의 정교한 조작 데이터와 오픈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파이제로 모델을 학습을 시켰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왜 이렇게 베이조스나 이런 뭐야 그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었냐면 4억 달러나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로봇을 만들면 그 로봇만 구동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드는데 얘네들은 범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로봇을 구동할 수 있으면 거기서 조금만 우리가 수정을 하면 다른 로봇에서도 그 운영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게끔 얘네들이 이제 범용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투자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이번 투자 유치는 로봇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기까지 막 이야기하네, 그죠? 제프 베이조스 오픈 AI 투자는 물리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로봇 시장이 치열한 경쟁 체제로 들어간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4억 달러 투자는 로봇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피지컬 인텔리전스가 아무튼 이 제프 베이조스하고 오픈 AI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다 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망 뭐 향후 계획 회사는 최근 공개한 연구에서 세탁물 접기 식료품 포장,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한 로봇을 선보였다. 이 사람들인가 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여기 뭐 냄비하고 갖다 놓고 이렇게 연습시키나 보네, 그죠? 아무튼 이렇게 쉬운 일이 없어요. AI 가지고 지금 오픈 AI하고 제프 베조스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로봇을 인간과 같은 손재주, 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멀티모달 감지 학습 시스템 3D 비테크 VI테크 이가 나왔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멀티모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우리가 감각이 말이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도 있고 촉각. 근데 여기서는 이제 눈하고 촉각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이제 멀티모달 그 감지를 얘네들이 이제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제 손으로 잡으면은 아 이게 어떤 정도의 힘으로 잡아야 되는 것까지를 같이 그 분석을 하면서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요. 인간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이런 거를 로봇도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뭐 과자 나부랭이 이제 조각을 갖다 놓고 아 여기 포도네 포도 그죠? 포도 집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나 뭐 그런가 보다. 요거는 컬럼비아 대학교, 일리노이 대학교, 그 다음에 워싱턴 대학교 연구팀이 로봇을 인간과 같은 손재주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멀티모달, 감지, 학습,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걸 개발했다. 지금 포도를 여러 번 보셨지만은, 이제 로봇이 말이죠. 포도를 보는 거예요. 아, 이거 포도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꽉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살 잡고 가는 건데, 만약에 초콜릿이다. 그거는 이제 뭐, 조금 더 세게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책이다. 그럼 딱딱하게 그러니까 이건 뭐 괜찮다. 좀 세게 잡아도 된다. 이런 거를 동시에 판단하는 이제 로봇입니다. 그래요. 예예.
하드웨어 설계도 잘 해야 되겠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향상된 조작 기능도 있어 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성과가 섬세한 물체를 취급할 수 있게 손상 네. 없이 계란, 포도 네. 그거 잡을 수 있어요. 네. 복잡한 도구 조작, 주방 기구 기계가 복잡하니까 그죠? 그런 네. 것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양손 조정, 네. 용기를 들고 물체를 옮기는 것은 양손으로 할 수 있게 했고요. 손 내부 조정, 안정적으로 제재해서 이제 너무 세게 너무 뭐 그죠? 소프트하게 이렇게 잘 처리하게 해서 네. 이것도 이제 기술 혁신 을 보면은 시각적인 포인트 딱 보고 요놈이 포도다 알겠네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를 하고 네. 학습 기능을 가지고 있고 힘을 제어하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힘을 네, 제어하는 거. 예, 복잡한 조작 전략도 얘들이 다 네.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우리 손가락 그때 우리가 섬세하잖아요. 아, 이 로봇에 바로 그렇게 16x16 그 미리로 아주 작게 센서를 계속 여기서 손에다 붙여갖고 자꾸 이제 사람의 손과 감각과 비슷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렇구나. 예예 예. 아무튼 이렇게 로봇공학의 새로운 장을 또 만들었습니다. 얘들이 그죠? 3D 바이테크라는 이 개발은 또 뭐 이렇게 해서 자 뭐 하루하루 굉장히 빠른 발전을 우리가 네, 여러분들에게 그렇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죠. 그럼요. 많은 것을 느끼고 어떻게 우리가 마인드봇을 그죠 AI 마인드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다짐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